자, 요거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없는 게 낫다. 아니다, 자녀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. 이게 요즘에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이혼 사유를 밝히면서 진짜 그 가장 긴장되는 대목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네. 그걸 밝히는 부분이잖아요. 저도 정말 돌싱글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맞아. 해요. 이게 제가 없다 그래서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기가 있다 그러면 더 고민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의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좀 신중하게 더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. 거기서 자녀한테서 나중에 커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. 네,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상관없다? 거의 난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뭐 애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어. 근데 있으면 어차피 애들이 다 성장, 설마 뭐 내가 초등학교 손잡고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. 아, 네. 뭐 어차피 시집장가들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성인이 됐을 텐데 크게 뭐 이모처럼 친구처럼 아주 프리하게 엄마, 뭐 엄마 해주면 좋고 아니면 또 그래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데 이모라고 부르든지 말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상관없는데 단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100% 안 와요. 아, 그게 문제야. 예. 네. 조금이라도 애들이 어, 나 김창이라는 사람 아빠하고 우리 아빠하고 결혼하는 거 싫어라는 거 하면 저는 무조건 뭐 이해시키고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안 하는 걸로. 무조건. 아예 결혼도 안 한다? 만나지도 않는다? 만나지도 않아요. 김청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네. 아침마다 이렇게 풀을 뽑아야 되는 그 근데 그 남자가 애도 뭐 그런 건 없는데 이 풀 알러지에 알러지 약 먹여야 흙 알러지 흙 알러지 투견을 이렇게 하면 안 돼. 투견을 자식처럼 키워 우리 아이들 막 이거는 이게 문제가 됩니까? 뭐 풀 알러지는 약 먹이면 되고 약 먹이면 되고 만약에 무서운 도서결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을 하면서 아 이런 거 전혀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지 왜냐면 훈련시키면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아가 그러니까 자식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이게 아무리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꼭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더라고요. 그냥 너하고 나의 만남이 아니고 일단 주변이 가족. 다 따라가잖아. 아 그러니까. 그러니까 가문의 결합이지 가문. 그러니까 자식이 하면은 자식과 아빠와의 좀 트러블이 생길 거고 나로 인해서. 그러면 또 아빠는 또 여기 트러블 있으면 나하고도 트러블이 맞아요. 생길 거고. 그러니 그냥 심플 쿨하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정리하고 그냥 와인이나 한 잔 마시면서 친구처럼 풀이나 뽑고. 아니 그냥 풀 뽑으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고기나 구우라 그러고. 여자분은 그렇다 치고 저는 남자니까 저는 그래도 내 입장으로선 어쨌든 법적으로는 총각이잖아요. 법적으로는 총각이잖아요. 네. 또 아, 진짜. 그렇기 때문에. 그래서 요즘 그게 뭐가 그래요? 차라리 그냥 나는 싱글이잖아요라고 얘기를 하세요. 알았어, 싱글인데. 그래, 싱글이다. 자녀가 있어서 저는 상관없습니다. 그렇지. 그 대신 이제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면 더 좋죠. 아이들이. 그럼. 예, 네, 그래서. 근데 예민한 나이라 안 좋아하면.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.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설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.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여잔데. 그 여자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를 싫어한다면 내가 그것까지 책임져 줄 순 없어요. 여자가 우선이라니까. 저는.